동해바다 울릉도와 울진 사이 왕돌초라는 암초가 있습니다. 왕돌초는 수심 5m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동해바다 최고의 어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낚시꾼들의 핫스폿이 되며 한동안 우리 어민들과 낚시업선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까지 생겨나면서 이 왕돌초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곳에서 낚시업이 금지되면서 왕돌초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이 파산하는 상황에 이르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CBLE 영해 밖 낚시업 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영토처럼 사용해온 암초임에도 낚시어민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 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에서는 왕돌초 인근에 2023년까지 천연 해조장 보호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왕돌초의 바닷숲을 조성하여 해초류가 바닷속에 숲처럼 서식하도록 하게 하자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어선입니다. 우리 낚시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어선들이 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동해바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너무나 많은 중국배들이 출현하여 단속에 버거움이 있을 정도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근해에까지 대규모 중국어선들이 들이닥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던 오징어까지 금값이 돼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근해에 위치한 왕돌초마저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왕돌초에 해상공원과 인공섬을 만들어 관광지로서 구축하자는 논의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동아시아 각국이 인공섬 건설붐이 일고 있습니다. 영해의 면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이 크게 넓어져 자국의 어업이 극대화를 노리고 군사패권의 확대를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 주로 이러한 인공섬 건설 붐이 일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인공섬 건설을 통해 막대한 해양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땅히 인공섬 건설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섬 조성에 대한 논의는 이어도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도는 중국 상하이와 일본 나가사키 사이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길목에 위치한 입지로서 일찍이 우리 정부에서는 인공섬 대신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이 지역을 마치 우리나라의 영해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를 제외한 다른 인공섬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왕돌초입니다. 왕돌초는 울진 해안으로부터 23km 지점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심이 얕은 바위가 있습니다. 1950년대 어민들이 발견한 지형으로 거대한 바위라 하여 왕돌초라는 이름이 명명됐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어장은 황금어장이지만 올려드는 낚시배들과 스쿠버다이빙으로 인해 어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초 우리 정부에서 영해 밖 낚시 금지 정책을 발표를 하자 이 왕돌초를 중심으로 낚시업을 생계로 이어오던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국어선들의 동해바다 진출과 중국어선들의 우리 이의지에서의 어업행위가 크게 늘어나며 우리 왕돌초까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공섬 조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조성하게 되면 영해의 기점이 돼서 울진과 왕돌초 사이가 마치 내처럼 거대한 영해를 얻게 되어 우리 해양 영토가 거대해지게 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섬 건설을 제시한 배경으로는 해상공원을 설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발표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핵심 바닷속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닷속에 어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영해의 확장과는 무관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어도의 인공섬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비교적 주변 국가의 항의가 적을 왕돌초를 중심으로 인공섬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봄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왕돌초 주변이 낚시와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기 착륙이 가능한 인공섬을 구축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 영해의 기점으로 삼게 된다면 동해안에 지금보다 더욱 넓은 해양 영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은 해양 수중암초인 오키노토리 산호초를 수심 밖으로 끄집어내서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이름을 바꿔서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이후 영토와 영해로 선포를 하여 막대한 해양 영토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주변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일본에 컴플레인을 할 만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나가사키 부근 동중국해 해상에 위치한 세 개의 암초를 섬으로 바꾸어 개명했습니다. 나가사키 후쿠에 섬 인근에 위치한 이 암초들은 우리나라 왕돌초나 이어도와 같은 암초성 격의 자연지물을 섬으로 개명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이의지 확보를 염두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암초들은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왕돌초를 시작으로 점차 인공섬과 영해 기점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왕돌초는 수심이 불과 5m밖에 되지를 않고 가장 높은 봉우리 주변은 수심 18m 수준의 넓은 대지로 조성돼 있어 높이 20m에 달하는 케이슨 블록을 여러 개 설치하여 토사를 부어 인공대지를 조성하기에 용이한 지형으로 손꼽힙니다. 케이슨 블록을 설치하여 인공섬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섬 주변으로 더욱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현재 케이슨 블록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가입니다. 몇 해 전 싱가포르에 12층짜리 아파트 한 동 규모인 높이 30m 규모의 케이슨 블록을 설치를 완료하여 싱가포르 한망 매립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의 케이슨 블록 기술을 우리 영해를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어도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있어 인공섬을 조성할 시에 중국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고, 독도의 경우에도 섬내 정수장비만 설치를 해도 일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돌초의 경우에는 주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왕돌초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울릉분지라는 지명을 쓰시마분지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지명으로서 갈등이 있는 상황 정도라서 인공섬을 조성한다고 해도 마땅히 분쟁 상황까지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와 이의지 안에서의 불법 조업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의지 내에서의 해양 활동을 지금과 같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해양 활동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청해진의 장보고, 백제의 22담로, 이순신의 거북선과 세종의 대마도정벌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이 크게 증가할 때 국력이 매우 강성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바다와 친숙하지 않고 해양에 친숙하지 않은 내륙지향적 성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점점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들의 해양 내적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바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왕돌초의 인공섬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해양 영토가 더욱 넓어질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